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오늘 투표 결과 전해주시죠.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통과되려면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17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가결까진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부결 직후 야권 6개 당은 국회에서 합동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총선 민심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내심 이탈표가 쏟아지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 6개 당은 주말인 다음 달 1일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특검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결과 저희가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오늘 투표에는요, 29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려면 196표가 나왔어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그리고 무효표가 4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그래픽이요. 신지호님, 같이 보시죠.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 표단 소개 성공했다. 왜 이런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냐면 반대 111표, 그리고 무효표 4표를 더하면 115표가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표고요. 모두 참석했고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 한석, 그리고 무소속의 한석을 더하면 꼭 115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여권 내에서 찬성하겠다고 던졌던 사람들 나중에 잠깐 얘기하고요. 일단은 여당이 표단속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115표 꼭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당에서 찬성표를 찍겠다고 커밍아웃한 다섯 분 있잖아요. 네. 그 다섯 분이 찬성표를 찍지 않고 또 기권이나 뭐 무효나 뭐 이런 거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찬성표 찍겠다고 선언한 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섯 분은 이 찬성표를 찍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범야권에서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79명이잖아요. 179명인데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찍겠다고 하는 다섯 분을 더하면 184표는 최소한 나왔어야 되는데 네. 184표가 나오지가 않고 179표가 나왔다는 건 뭐냐. 범야권에서 적어도 5표, 최소 5표의 이탈표는 있었던 거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